오늘 주식 프리뷰에서는 MSC 젠백스 링크 세니트 세 종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. 먼저 MSC 기업 개요인데요. 회사는 식품 첨가물을 만들어서 이제 뭐 수출도 하고 내수에서도 하고 시장 뭐 최상위 점유율을 이제 가져가는 이제 업계 리딩 회사인 것 같아요. 시가총액이 1,081억 원인데 매출은 한 1,500억 정도 하고 흑자 회사입니다. 나름.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조금 저평가된 이제 그런 이제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일봉상에서 봤을 때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추세를 상방으로 이렇게 돌린 것 같고 오늘 거래량과 장대양봉 이제 뽑아주면서 제대로 한번 달려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최근에 몇 년 동안 이제 이렇게 쭉 계속 이제 오르다가 이제 1, 2년 사이에 계속 이렇게 쭉 빠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추세를 상방으로 돌려가는 이제 그런 종목인 것 같고요. 좀 주목할 점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거래량이 다시 제대로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. 평소에 이렇게 잔디밭 간 것처럼 이렇게 있다가 하락 시즌 주가가 이제 하락으로 이런 식으로 갈 때는 이제 거래량 터지고 하락 장대 약 음봉 그리고 다시 주가가 상방으로 돌릴 때는 역시나 거래량이 터지고 달라지는 건 장대 양봉이 떴다는 거죠. 그래서 최근 모습들만 조금 확대를 해보면은요. 추세는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형성해 나가고 있고요. 가격이 거래량이 이제 없으면서 한 이 정도 수준으로 없으면서 눌러준다면은 이렇게까지 눌러줄 수 있겠죠. 한 5,620원 정도 라인까지도 이제 가격이 눌러줄 수 있겠다. 그래서 뭐 좀 천천히 보시는 분들은 한 5,600원에서 한 5,700원 정도 사이 왔을 때 한번 매수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단기적으로만 접근하겠다, 짧게 먹고 치고 빠지겠다 하시는 분들은 봉의 절반 정도 수준, 한 지금 요 봉의 한 기준봉이라고 기준선이 대략적으로 한 5,840원이네요. 그러면 한 이 정도 라인 되겠죠. 그래서 봉의 절반 조금 밑이에요. 5,840원 정도 라인이면. 그래서 이제 며칠에 걸쳐서 주가가 좀 빠질 수도 있다. 이렇게 좀 빠지면 이때 한번 사볼 수 있겠고,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 라인 손절가 5,600원 정도 라인이 이제 손절가가 되겠고,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5,600원 정도 자리, 5,600원에서 5,700원 정도 자리가, 요 자리가 매수가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예상 파동은 이제 주가의 파동은 이런 식으로 한번 눌리고 이렇게 간다. 이렇게 접근하는 이제 관점입니다. 그 다음은 젠백스 링크. 젠백스 링크는 이제 2002년에 코스닥에 이제 상장했고 무선 인터넷 서비스 전문 기업이에요. 그래서 무선 인터넷 이제 기업이라서 제가 본 관점은 비대면 시대고 앞으로 이제 통신에 대한 어떤 무선 통신에 대한 수요는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도 괜찮은. 그래서 월봉상에서 봤을 땐 이제 바닥 다지고 올라가려고 하는 상황인 거고, 주봉상에서도 오랜 행보 끝에 한번 슈팅이 나온, 어저께 슈팅이 나오고 오늘 눌림목이죠, 그죠? 이번 주는. 그리고 오늘 자리도 이제 매수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이제 그런 자리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시가총액 1,683억인데 무선 통신 기업인데 흑자 기업이라서 매출이 한 900억 원 초반인데도 이제 매출액보다는 조금 높게 이제 보통 시가총액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뭐 정상적인 이제 수준이라고 봐집니다. 그래서 젠백스 링크도 그림을 먼저 좀 크게 봐보면은요. 자, 주구장창 이렇게 빠졌죠. 그죠? 주구장창 빠졌는데 이제 이 종목은 이제 이럴 때 좀 이르긴 하지만은 이제 이럴 때 가격의 어떤 변곡을 도전을 했다가 이제 뚫지 못하고 다시 좀 눌려줬다가 확실하게 뚫어준 게 이제 요때 뚫어준 거죠.
거래량이 이때만큼 터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세워주고 위에서 이제 놀기 시작했다는 거죠. 그리고 오늘은 1억 5천만 주 이상 터져서 거래량이 좀 상당히 많이 터졌죠. 그래서 가격의 변곡이 온 종목이고 이런 정도의 이제 추세를 이제 타고 가다가 슈팅을 한 번 더 준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요. 중요한 점은 이 부분에서 전고점을 뚫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전고점은 한 2470원 정도 전고점을 향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준비를 하는 이제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요 가격, 아까 네이버 차트에서도 말했지만은 요 정도 가격이면은 한 2,000원 정도 가격이면은 매수가 이제 가능한 가격이라고 보고요.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. 자. 주가가 여기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는 이제 거래량 없이 좀 빠질 거를 기대하고 접근을 해야겠죠. 그러면 기준선이 한 요 정도 나오니까요. 한 1930원이나 1920원 정도 가격이 온다면은 이제 저 같으면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. 그리고 이 거래량 뭐 상당히 많은 1억 5천만 주 이상이 터졌기 때문에 이건 때려주기도 지켜야 되는 이제 칼손절 라인이 되겠죠. 한 1840원 정도 될까요? 저가 라인이 예, 1840원 라인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거고요. 종가상으로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. 장중에 주가가 좀 빠진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며칠에 걸쳐서 쭉쭉 빠진다면은 뭐 이렇게 쭉 뺐다가 여기에 이제 볼린저 밴드 중심선 타고 오는 거 보이죠? 그죠? 이런 식으로 오고 33일선 이런 식으로 온단 말이에요. 그러면 아마 이 33일선을 터치하고 다시 꼬리 달고 이렇게 종가가 한 뭐 1840원이나 뭐 1800원 후반대 뭐 이 정도에서 멈춰서 이제 다시 횡보 좀 한 다음에 제대로 이제 슈팅을 한번 이렇게 N자형으로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 다음은 세니티입니다. 세니트 기업 개요는 이제 2000년에 코스닥 상장했고요. 스테인리스 박 판매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. 그리고 그 이외에 시네마 운영 사업하고 종속회사는 용산 콘크리트 공업을 통해서 레미콘 제조 및 판매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레미콘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뭐 시네마 부분 종속회사들도 이제 코로나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제 기대 영업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시가총액 804억이고요. 매출액이 뭐 한 900억에서 1000억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현재는 이제 적자가 나 있는 이제 뭐 그런 상황이고요. 작년에 영업 손실이 9억 1000만 원 정도 나서 적자가 됐습니다. 계속 흑자하다가 적자가 됐어요. 그런데 이제 뭐 다시 이제 상황이 경기가 이제 좀 좋은 쪽으로 돌아가는 상황이고 차트가 이제 선반영을 뭐 6개월 이상 먼저 하는데 저점 찍고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에요. 네. 그리고 여기에서도 전고점을 오늘 돌파를 했죠. 이때 이거 거의 4월 달에 나온 요 봉이 거의 상한가 봉이 아닌가 싶은데 이 봉을 넘어섰단 말이에요. 그래서 좀 눌러준다면 좀 세게 한번 다시 한번 파동 타고 갈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세니트도 차트를 좀 크게 먼저 보면요. 자, 세니트는 특징적인 게 어마무시한 거래량이 터진 적들이 종종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. 이게 거래량이 거의 뭐 천만 주 이상, 그리고 오늘도 1700만 주 터졌고 1500만 주 이상 터진 적들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라는 거예요. 자, 그림 크게 보면 올라갈 때 이렇게 그냥 쭉 올라가고요. 물론 이제 등락폭은 좀 있어요. 이렇게 이 등락폭이 어마어마하죠. 그죠?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세게 눌러주고 또 올라갔다가 또 세게 눌러주고 또 올라갔다가 세게 눌러주고 등락폭이 좀 있는데 비중 조절만 잘 된다면 이렇게 등락폭이 있더라도 올라갈 때 그냥 쭉 먹을 수 있고 내려갈 때는 그냥 미련 없이 이렇게 던져야 된다. 근데 지금 최근의 상황만 봤을 때는요, 이 부분을 보면은 추세 자체가 바닥을 자 이쯤에서 원바닥 찍고 뭐 이쯤에서 투바닥, 쓰리바닥 정도까지 찍고 추세는 상방으로 이제 돌렸어요. 돌렸는데 요 부분에서 잠깐 이탈했다가 다시 이렇게 요 부분에서 회복을 했다는 거죠. 요 부분에서. 그래서
다시 추세를 타고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봐줄만 하겠고, 추세를 이런 추세 타고 가다가 이제 뎁스를 낮췄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좀 크게 봐줘서 주가가 뭐 이런 식으로도 눌릴 수는 있다. 그러면 이제 많은 비중으로 이렇게 눌려버리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많은 비중으로 접근하는 거는 이제 어려운 종목이지만은 그래도 거래량이 1750만 주 역대급으로 터져줬기 때문에 좀 적당히 눌린다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잡고 이제 크게 한번 먹는다. 단타로 이렇게 크게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올 때 먹고 빠진다. 이런 전략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보자면은, 자, 다시 요 라인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, 요 라인이 지금 이제 그 기존에 이제 거의 상한가가 25.36% 정도 거의 상한가까지 나온 봉인데, 요봉 라인까지는 제 생각엔 좀 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, 주가가.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좀 밀릴 때한 2200원 정도 라인이 온다면 한번 잡아볼 수 있겠다. 단, 이렇게 주가가 밀릴 때 전제는 항상 거래가 터지지 않아야 돼요. 이렇게 며칠, 일주일이나 2주일에 걸쳐서 밀릴 수는 있거든요.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 안 돼. 절대로 이렇게 터지면 안 되고, 이런 식으로 잔디밭 간 것처럼 이렇게 여기도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야 이렇게 제대로 밀리는 거고, 이때 한 2200원 정도 라인에서는 한번 잡아볼 수 있겠고, 그리고 뭐 손절을 굳이 잡자면 이제 요 봉의 저가 라인이니까 2100원 라인, 2100원 라인을 손절로 잡아볼 수도 있겠고요. 비중 조절 잘 되신 분들은 여기 33일선이나 불린저 밴드 중심선 이렇게 타고 오니까 뭐 지금 현재 수준이라고 하면은 뭐 2030원 정도까지도 한번 버텨볼 수는 있다.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